안녕하세요. 한찬성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 드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후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반면 가인은 땅의 수산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자신이 쓴 자가 아벨이라고 하면 가인은 자신이 쓸 것을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겠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8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가인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제물이지만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였는지를 살피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일주일 동안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가인은 죄를 전가받아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까지 짓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확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이 죄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은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된 죄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 전가되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미움이 육체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손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임으로 모든 기대는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끼리
또는 부부끼리 가족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음으로 없애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족 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역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다른 사람 손에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고 가인은 그 땅에서부터 내쫓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나요? 첫 번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인은 산 가운데서 선을 행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미움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살인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가인은 더 이상 땅을 갈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먼저 찾아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복수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표를 주어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벨 대신하여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셋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